여전히 손님들의 발길 수없이 오가는 3층 푸드코트 앞 중앙광장. 그런데 쇼핑에도 다 때가 있다. 진득하니 지켜보면 결국은 보인다.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커다란 박스 더미. 와하니 빠진 물량을 채워 넣는 모양인데.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 이곳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개업 첫날 엄청난 물량들이 소리소문 없이 빠져나갔다는데 아직 한참이나 남은 영업시간 급하게 물량을 채워 넣는다. 방금 전 매장을 거쳐간 손님이 있다면 땅을 치고 아까워할 순간 쇼핑에도 타이밍이 있다. 수리를 따라 들어간 매장 뒷창고. 개점 맞이 준비 물량은 거의 소진됐단다. 손님들 오시면은 물건이 바뀌잖아요. 예. 언제 오시면 제일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물건? 새로운 물건 오시면 보통 금요일 정도. 네, 금요일 몇 시쯤 오시면 손님들 아침 일찍 오면 제일 좋죠. 일찍 도착한 손님이 좋은 물건을 챙긴다는 말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쇼핑 노하우. 금요일 오전 황금 시간대를 노려라. 근데 아까부터 조용히 하지만 진득하게 물건을 고르는 남자 발견. 바지 하나 팔에 걸고 이번엔 윗도리를 고르고 있는 모양인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른 듯.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색깔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라? 왜 금세 벗는디야? 제 마음에 안 드세요? 사이즈가 쪄요.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물건에서 눈을 못 떼는 이 남자. 근데 이 아주머니도 어제 물 많이 사고 돌려서 못 사갔거든. 오늘 사러 왔거든. 저 요즘 큰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 95가 제일 큰데요. 95가 없는 게 95. 눈에 밟히는 물건을 뒤로 하고 결국 바지 하나를 손에 들고 계산대 앞에 선 남자. 따라다니던 발반 카메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쭉 따라간다. 고세 장들었나 그래? 결제를 마치고 돌아서기 전 궁금한 걸 대신 물어주기까지 하는데 사이즈가 많이 빠져나갔죠? 저희들이 이제 또 목요일 쯤 해갖고 물건이 뒤에 있지만 들어오거든요. 네, 수고하세요. 안타깝네요. 저기 금요일 오전에 다시 와요.